여기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1번 출구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큰 비석이 있는데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모두 내리라는 왕명이 적혀 있는 하마비입니다. 오늘은 바쁜 분들을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를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인도를 따라 약 100m 정도 직진하시면 주유소를 지나서 큰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사거리 대각선 건너편을 보시면 특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식물원입니다. 서울식물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시설도 다양한 실내 식물원이라서 이곳부터 보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28공원이라는 곳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겸재정선미술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겸재정선은 과거에 이곳의 현령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풍경을 그린 작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입구에 있는 이 동상은 독서여가도라는 작품 속 인물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회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인데요. 다른 박물관과 통합 예매 시에는 1,300원입니다. 1층에는 상설 전시관으로 다른 작가들의 전시도 볼 수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은 대부분 국보급이고 이곳에도 진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림 속 과거 풍경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여행 다니며 봤던 수많은 경치와 비경을 수백 년 전의 그림과 비교하니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의 진수이기 때문에 더욱 실감이 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부모님들을 위한 체험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술관을 나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미술관 바로 뒤쪽으로 언덕길이 있는데요.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시면 왼쪽으로 아주 특이한 외관의 건물이 나옵니다. 문을 열면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은 궁산 땅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땅굴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합니다. 갈림길도 여러 곳이 보이네요. 낙석도 보이고요. 여기서는 김포비행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우리는 저기 여의도. 영상 자료에 따르면 내부는 큰 갈림길이 네 군데로 뻗어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이쯤 되면 용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도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에 공개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땅굴에서 나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귀여운 아이들 벽화를 끼고 왼쪽 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주택가 끝에서 갑자기 전통 양식의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홍살무까지 있는 제대로 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입니다. 그러고 보니 역 이름도 양천향교역이네요. 향교는 조선시대의 공립고등학교 같은 곳인데요. 서울에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저도 서울에 이런 곳이 남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향교 입구에는 여러 개의 비석과 큰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있고 정면에는 교실인 명륜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부 아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죠? 명륜당 뒤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사당은 대성전이라고 하고 공자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명륜당 앞에서 내려다보니 현대적인 건물과 향교의 묘한 조화가 느껴집니다. 향교 뒤쪽으로 궁산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발 70m 정도의 낮은 산이지만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분위기가 참 좋은 산길입니다. 곳곳에 꽃들이 만발해 있어서 지금 가시면 더 좋겠네요. 약 15분쯤 걸어 올라가시면 멋진 정자가 나오는데요. 날렵한 처마와 멋진 조망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네요. 이 정자의 이름은 소왕루라고 하는데요. 1737년에 지어졌던 정자를 1994년에 복원하여 지었습니다. 겸재 정선 선생은 이곳에서 한강과 산을 바라보며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늘 보는 한강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세월은 흘렀어도 풍경은 비슷해 보여서 참 신기했습니다. 소왕로에서 내려와서 다시 양천 향교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큰 길 쪽으로 15분 정도 직진을 하면 천주교 가양동 성당이 나오는데요. 성당 옆 영등포 공업고등학교를 지나 조금만 더 가시면 신기한 곳이 나옵니다. 바로 허가바위라는 곳인데요. 큰 암석 바위 밑에 신기하게도 동굴이 뚫려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 선생이 이 동굴 속에서 동의보감을 완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가바위 바로 옆으로 큰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허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옆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건물도 있더라고요. 이곳은 허준 선생 가문의 터이기도 하고 동의보감과 인연이 깊은 곳이라 이렇게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내부 건물은 총 3층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데요. 전시물의 퀄리티를 보면 신경을 많이 쓴 박물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이들도 흥미를 가질 만한 체험형 전시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약재를 넣어서 방향제를 만드는 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오늘은 서울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강원도를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